3초 시작하겠습니다. 3 2 긴장하지 말고 잘할 거 알아. 잘할 거야. 1 방송부 우리들의 이야기가 생중계된다. 라이브 11월 17일 화요일 밤 첫 방송. 이곳 인천공항으로 뜨고 내리는 비행기 하루 평균 천여 대, 공항을 통해 들고 나는 여객들 하루 평균 20만 명, 하루 대략 26만여 명의 사람들이 스쳐가거나 일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건 하나, 최대한 나를 들키지 않는 것. 한마디로 폭탄입니다. 교통팀에서 1년 근무하다가 6팀으로 발령받은 한 여름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하자. 여기서도 찍히면 진짜 끝이다. 아니야. 잘하자. 빨리 사장 데리고 나오라고.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30살 남자예요. 비행기 이미 착륙했는데 이제 와서 의심하면 어쩝니까 또. 아, 왜 자꾸 내보고 책임을 지라 합니까. 저리 가. 저리 가라가. 우연 같은 건 없어.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. 혹시 우리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었을까요? 아 저기요, 일행 찾아야 한다면서요. 네, 뭐 도와줄래요? 그쪽 애인하면 안 됩니까? 그러고 싶은데. 말 함부로 하지 마. 너 무혐의로 결론 났어. 그날 왜 안 나왔어요? 기억을 못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. 혹시 우리 사귀었습니까? 마성의 5월 5일 수요일 밤 11시 첫 방송. 야, 너 거기 안 떠? 변태 또라이 새끼! 진짜 안 나온다요. 야, 너 진짜 잡히면 가만 안 둔다. 아, 진짜 미치겠네 진짜. 너 이하나 있냐? 아닌데요. 사이코메트에선 네가 변태를 직접 잡겠다고. 그러니까 니를 변태로 생각하는 애를 그 만진다고?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범죄자 행동처럼 보이네요. 11년 전 영성 아파트 사건을 완벽하게 모방했으니까 신경 쓰이잖아요. 아니, 능력이 8살 영성아파트 화재 때부터라는 건 아시죠? 내가 만지면 다들 떠나. 내 이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. 정확히 따지면 동거남이죠. 피안 섞인 동생인 건 피장파장이거든요. 영성아파트 모방범죄라고 진작 말했어야지. 그런 사건인 줄 알았으면 완전 경건한 마음으로 사건 이미지 내가. 하! 아니야, 근데 이거 아니야. 야, 이러다 니 죽는다 진짜. 살아서 만나자.
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졸지에 17에서 30으로 점프를 했으니 네, 신분증 한번 적으세요. 제가 아직 17이라서요. 어딜 봐도 17이야. 아, 진짜 볼 때마다 저걸로 안 된다. 130. 깜짝이야. 아, 이런 신종변태. 저희 안 꺼져. 야! 아세, 예, 변태 아니에요. 혹시 여기 있던 초코파이 못 보셨어요? 못 봤는데요. 초코파이? 아, 진짜 먹을 거라 기도 똥 됐네. 7월 23일 첫 방송. 23号贝尔多，是一个资深的动漫迷。然后其实本章女优，那为什么就是女优取的事情啊？以后有你的地方，我坚决不去面试。叶舒薇，27岁，出身音乐事业。小提琴制作师，不行不行，我怎么可能当着这么多人的面跟一个陌生男的谈恋爱？我坚决不会同意，我女儿。 找一个干木匠活的。我就有个男朋友。那你相信圆梦想？贝尔多，勇气就是虽千万人吾往矣。以后会在我们婚礼上扣根彩。 做我女朋友嘛？贝尔多是我的女朋友，我们两个之间的事情，你想清楚。